뭐 얼굴을 좀 보시겠지만 얼굴을 뺀다고 하면 자 상체 vs 하체입니다. 상체, 하체. 상체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. 아 일단 그 골격 자체가 좀 없으면 뭐 너무 빈약해 보이잖아. 맞아. 네, 그게 소위 멸치라고 하잖아요. 아, 그래서 그렇죠. 이렇게 많이 키우시잖아요. 그렇죠. 빈약하면 좀 네. 남성으로서 매력이 좀 아. 반감된다고 해야 되나? 요 정도는 저는 딱 좋아하는 그런 골격이에요. 공유? 공유? 아 공유? 얼굴 아니야? 야, 그냥 얼굴. 이 정도 그냥 얼굴 보시는 어떤 이 회사 하체인가요? 아 물론 저도 볼 때는 상체가 더 멋있는 사람이 좋아요. 줄리엔 강이나 네. 박서준이나 이렇게 그렇죠. 어깨가 넓은 사람이 좋은데 네. 이제 실속으로 내가 사귄다 네. 하면은 남자 중요한 게 이제 허리 힘이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하체가 더 중요하다. 보이는 곳은 상체가 중요하나 안 보이는 그곳은 하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지금 정답이에요. 그렇죠. 맞아요. 상체는 눈에 딱 보였을 때 좋아 보이. 그러니까 이거지. 상체는 봤을 때 좋은 몸은 그냥 좋다 이건데 사실 이 사람이 상체가 좋다고 해서 정말 좋은 거는 모르잖아요. 그래서 옛말에 그런 또 속담이 있잖아요. 또 흑인을 만난 여성분은 다시 한국 여자에게 돌아오지 못한다. 뭐 한국 맞죠? 그런 얘기가 아시죠? 네, 그렇죠. 맞아요. 굉장히 약간 좀 하체. 하체가 진짜 튼실해. 좋아. 근데 이렇게 어깨가 완전히 이렇게 아 근데 그럴 수가 없어. 그러면 어깨가 이만한데 다리가 이럴 순 없잖아. 갑자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. 아 그렇죠. 네가 만해 내가 만해 라고 해. 아무튼 우리 지금 이분은 안 보이는 곳. 그렇죠. 은밀한 부위. 다시 한 번 더? 은밀한 부위. 아니 잠깐만. 자 얼굴을 빼고 상체 vs 하체입니다. 상체 이유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상체에서 그래도 사람을 볼 때 눈을 먼저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상체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실제로 이상형도 좀 그런 느낌? 네, 맞아요. 이상형 한번 여쭤볼게요. 김수현 배우님이요. 배우 김수현. 사실 김수현 배우가 막 되게 넓은 어깨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아이돌스러운 되게 약간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고 예. 자신을 잘 꾸밀 줄 알고 좀 관리를 잘 하는. 좋습니다. 김수현 말고 김현수는 어떤가요? 그게 누구죠? 제가 김현수입니다. 예. 앞뒤만 바꿨어요. 지금 뭐 별 차이가 없어요. 지금 차이가 김수현 김현수 지금 바꾼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.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. 지금 딱 보는 것도 지금 차이가 없잖아요. 맞죠? 확 바뀌었죠. 확 바뀌었다고요? 택하실까요? 상체요. 상체, 어깨. 하체는 뭐 바지 핏이나 이런 걸로 좀 커버가 되는데 어깨는 확실히 이런 셔츠나 티를 입었을 때도 보이잖아요. 그렇죠. 인위적으로 뭔가 하면은 그것 또한 보이니까 딱. 기본 밸런스가 잡혀있어야지 괜찮을 것 같아요. 좀 이상형을 좀 볼 때도 남자의 좀 어깨 이런 걸 좀 중요시 본다? 얼굴을 본다. 아, 얼굴을 그렇죠. 사실 빠지지만 일단 결과 중요한 건 얼굴이죠. 그렇죠. 그렇다면 이상형 한번 여쭤볼게요. 한번. 근데 저는 막 엄청 잘생긴 얼굴보다는 개성 있고 눈 크고 웃는 게 이쁜 남자. 눈이 크고 웃는 게 이쁜 남자. 아니에요. 예, 예, 예. 상체 vs 하체. 어떤 걸 더 보실까요? 저는 상체라고 생각합니다. 상체 좀 어떤 부분을 좀 보시나요 혹시? 아니면 저는 어깨. 어깨가 좀 어떤? 어깨가 직각어깨를 이렇게 있으면 뭔가 더 약간 그 매력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뭐 연예에서는 그 방탄의 귀 김태형 귀. 아 귀. 나중에 만약에 귀가 같이 틱톡을 찍자고 한다면 나는 이걸 같이 찍겠다. 예. 어떤 거 찍을까요 비가? 그 방탄소년단 이번에 컴백한 앨범 중에서 달려라 네. 방탄이라는 네. 곡이 있는데 그게 네. 또 틱톡에서 챌린지가 있더라고요. 오오. 그 네. 넥타이를 접하는 건데 네. 하나 둘 셋 넷 막 이렇게 막 추는 중인데 오오 잘 춘다. 우리 지금 카메라 감독님이신 우리 또 장기풍님과 예전에 또 몰카를 아니 근데 제 기억에 그때도 교복을 입었는데 20살이라 들었거든요. 아 맞아요. 지금도 교복이에요. 아 되게 많은 분들께서 혹시 그 한 1년 꾸른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그렇죠. 그 촬영 때문에 그 PD님께서 교복을 입고 오라고 이러셔서 교복을 입고 있어요. 아 제가 유튜브에도 김민철도 나오고 틱톡에도 김민철도 나오거든요.
저 그대로를 담을 수 있는 일상 브이로그도 많이 올리고 예. 틱톡에는 춤이나 귀여운 손댄스 그런 것도 많이 올려요. 끼를 좀 발산할 수 있는 뭐 노래가 됐건 춤이 됐건 뭐 성대모사가 됐건 뭐 아무거나 하나만 아까 이거 찍어 왔어요. 원, 투, 쓰리, 포, 지글, 예, 니글, 어우, 좋습니다, 여러분들. 사실 이게 또 지글지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자신감 있는 친구들이 하면 더 좋은데, 그렇죠. 본인도 또 자신감을 또, 자신감이 있으신가 봐요? 아니요. 좋습니다. 거의 뭐, 겨울왕국 느낌으로 굉장히 또 공주 컨셉으로 오늘 약간 본인의 좀 의상 약간 컨셉이라던가 타이틀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? 천사. 오, 원래 그냥 대충 거의 다 그냥 천사일 텐데 손을 갑자기 천사라고. 야,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서 나는 천사다. 우리가 천사라는 게 비주얼도 천사일 수 있겠지만 마음가짐이라던가 뭐 내가 하는 일이라던가 좀 천사가 될 수 있잖아요. 혹시 뭐 어떤 면에서 난 천사다? 모든 방면에서. 야, 오늘 지금 저희가 뵌 지 한 1분 됐죠? 야, 이 사람 뻔뻔하네. 야, 이분 내가 지금 잠깐 봤는데, 야, 이분 뻔상이야. 22살이시고, 혹시 학생이시고? 네. 전공을 한번 여쭤봐도? 연기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렇죠. 역시, 그 뻔상 연기 자체가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, 제가 어제 거짓말을 치고, 클럽에 갔는데 본인이 친구한테 내가 클럽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저와의 상황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짭! 윤서야, 어제 뭐 잘 쉬었어? 오빠 어제 클럽 갔어? 뭔 소리야, 클럽을 내가 왜 가? 친구가 봤다던데. 아이, 딴 사람 잘못 봤겠지. 뭐 나 닮은 사람 함둘인가 뭐. 뭔 소리야, 어제 뭐 밥은 잘 먹었고? 헤어지자. 아니, 뭔 소리야 윤서야 지금. 아니, 갑자기 왜 헤어져 지금. 어? 헤어져. 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. 그냥 잘 지내고 갈게. 아니 잠깐만, 여러분들 연기인데 이렇게 또 까이는, 나 지금 아 좀 대화를 하다 까여야지. 아니 나는 실상도 까이고, 아니 지금 연기도 까이고, 뭐 다 까이는 거야. 나는 좀 잘생긴 남자였으면 바로 까진 않았겠죠? 그쵸. 조금만 잘생겼더라면 일단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했을 텐데 바로 그냥 헤어져. 야, 아 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.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. 일단 굉장히 보라색이 좀 잘 어울리시는 정말 보라색 정말 어울리기 쉽지 않은데. 그렇죠. 우리 또 옛날에 소나기에서 또 복선으로 보라색을 또 선택했잖아요. 그렇죠. 오늘 보라색이 약간 본인의 의상 컨셉 잘 안 보이지만 또 발톱을 또 흰색으로 또 페디큐어를 하셔가지고. 그렇죠. 발톱 흰색으로 하셔가지고 뭐 중간에 때가 끼더라도 전혀 티가 안 나는, 맞잖아요. 흰색으로 다 가렸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. 그렇죠. 지금 얼굴도 흰색으로 가리시는 거예요 지금 실례지만. 아, 모든 걸 다 가리시는 지금 회색. 여러분들 그냥 회색 같지만 신발과 또 맞춘. 그렇죠. 집 앞에 뭐. 아, 그렇죠. 여러분들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. 저기 강북 뭐 저기 쌍문동 수위에서 오시면서 일부러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마치 동네에서 온 듯이. 그렇죠. 네. 그렇죠. 하지만 우리 여기 분은 강남. 네, 용인에서 왔어요. 배우하고 있습니다. 배우 옆에 분은요? 네, 두 분 다 배우. 아무도 못 아셨네요. 아, 그렇죠. 혹시 피부과도 준비하시나요, 혹시? 피부과에서 일할 것도 혹시 고민 중이신가? 갑자기 제 피부에 대해서 뭐가 나셨다고 이렇게 또 잡티에 대해서 올리브영에서 제공하는 3만 원 상당의 머리끈 한 개씩 드리겠습니다. 예, 머리끈 한 개씩 올리브영에서. 예. 두 분 갑자기 저 완전 일시멈춤 아니죠 지금? 아, 예, 하는 개씩. 감사합니다. 이런 거 제가 입으면 되게 중국집 의상 같은데 본인이 입으시니까 또 굉장히 유학파 같으시고 다 반갑습니다. 학생은 아니고 취준생. 아, 취준생. 어떤 쪽으로 좀 준비하시길래? 피부과 쪽으로. 아, 피부 쪽으로. 제가 딱 피부 보시니까 제일 가장 문제점, 피부의 큰 문제점 바로 이거다. 어떤 거? 피부톤. 아, 피부톤. 피부톤 좀 더 밝아야 되나요 혹시? 아니요. 그러면? 조금 밝기도 하셔야 되고. 네. 모공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. 딱 30초예요. 31살 뭐 30살? 네, 30살. 30살이면 93년생이신가요? 와, 진짜 동안이다. 올해 25까지 들어봤어요. 아, 난 더 동안이신 것 같아요. 진짜 어때요? 약간 좀 30살 되니까 좀 뭐 좀 뭔가 삶의 변화? 체력의 변화? 어떤 부분에서? 일하는데 몸이 안 받아주더라고요. 막 늦게까지 일하면 피곤해가지고 집 가면 뻗고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고.